에이, 설마. 재석이 오빠랑 도대체 언제까지 같은 친구야? 재석이 오빠랑 도대체 언제까지 같은 친구야? 야, 너 오늘은 말을 똑바로 해라. 네가 나한테 온 거지? 어? 내가 쟤 둘이 자석처럼 끌리는 뭔가 있어. 정성민하고 진짜 내 팀을 하면 안 돼요. 야, 몸소리 치겠구만. 노래 진짜 못하겠다. 야, 감정을 좀 넣어서 불러. 동백 아가씨. 마지막에 잠깐만. 이거 지금 뭐 팀 내에 또 팀이 있는 거야? 아니, 팀 내에 팀이 아니고. 같이 지금. 아니, 목적이 하나지 않습니까? 아, 성공. 야, 선민이 일로 와봐. 선배. 선배. 야, 줄 떨어져라. 야, 조금. 야, 줄 떨어져라. 야,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전선이 인간적으로? 너 진짜 이럴 거야? 아, 단어 하나 정도는 아시죠? 그래, 최종 결정의 마지막. 노란 색깔 간다고? 재석이 형 노란 색깔이었는데? 아니야, 움직이잖아. 어, 가봐. 아마 한 3번쯤에 있을걸? 박재쳐. 하나, 둘, 셋! 무조건 장군이! 무조건 장군이! 아우, 지겨워! 자석 또 왔어, 또! 엔딩 엑스가 좋아! 왜 안 움직이셨어요? 세준 오빠! 어? 몇 번을 얘기했잖아. 네가 좀 얘기해봐라. 새겨지네, 야. 야,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? 야, 넌 뭐야? 넌 뭐냐고? 야, 넌 뭐야? 넌 뭐야? 아니, 그, 어? 오빠 제가 처리할게요. 알았어. 내가 안 미안하다. 아니, 이것도 너무했다. 엄마 이런 스타일이야? 보통 이런 카메라는 이것도 되게 얼짱 같고. 이게 얼짱 같더라고? 재석이 형은 어디다 대도 얼짱이 안 나와. 야, 형 이만한. 소민이는 이 샷이 제일 예쁘게 나온다. 김광규 형하고 진짜 많이 닮았어요. 아, 진짜. 김광규 형하고 진짜 많이 닮았어요. 그러면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이거 왜 얘기하냐고? 그냥 얘기하면 돼. 네. 스미마세, 스미마세니까 왔다 주시는. 왜 이렇게 얘기해? 조사 내가 해볼게. 야, 나, 잠깐만. 나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어. 얘 때문에 쓰대신 때. 오빠, 그거는 약간 여자분 톤 아니에요? 남자분은. 오키나와 소바. 봐봐. 야, 보통 오키나와 소바 이러고. 오키나와 소바. 콧소리가. 너 진짜. 나 이렇게. 한 번만 어떻게 보세요? 아. 허리 때렸어. 오빠 엉덩이 좀. 엉덩이 왜 이렇게 밑에 있어요? 저 꼬리뼈 왔잖아. 뭐라고 하신 거예요, 방금? 입으로? 입으로. 오빠 뭐라고 하신 거예요, 방금? 입으로? 입으로. 아, 고맙다. 쉐쉐. 쉐쉐. 너 오빠 욕한 줄 알았어. 술맛도 그런 줄 알았어. 재석 오빠 이러더라고요. 야, 이렇게 반겨주시는데. 아, 근데 재석 오빠, 아니, 홍콩에서는 되게 남자답다. 일본에서 되게 여성스러운데. 私たちに 美味しい 料理をと お店をおすすめして 나 이거 정말 진짜. 벌칙 갈 때 나의 동반자 그리고 나만큼 참 운 없는 동생 네가 있어서 벌칙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고 온다. 푸르. 여튼 소민아 지금처럼 열심히 그리고 함께 웃음을 위해 온몸 던져보자. 야, 어떻게 이걸 못 맞추냐? 나 한 개도 못 맞췄어. 단 한 개도 진짜. 나는 그래서 벌칙에 대한 부담을 너 때문에 훨씬 덜고 와. 야, 그것도 신기하다. 그것도 신기해. 되게 가실 분을. 종우 씨는 남기면은 꼬라지 부리실 거다. 종우 씨는 남기면은 꼬라지 부리실 거다. 그죠? 아니, 예. 남기신 분 꼬라지 부릴 것 같다고. 아니, 그러지 않습니다. 종우 씨도 들어가세요. 어? 종우 씨 오늘 뭐, 저한테 아까 뭐, 배지도 저쪽으로 주고. 어? 아, 예. 저 또 이분들 좋아한대요. 예. 왜 서로 우리끼리 물고 뜯고 이러는 거예요? 모르겠어요. 아, 저기 저분들 계신데 왜 꼭